유우성 선수의 인성과 격투기 실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부터 크게 화제가 됐었던 엄태웅 선수와 유우성 선수의 경기는 무려 로블로 반칙을 세 차례나 범한 유우성 선수의 반칙 패로 인해 엄태웅 선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태웅 선수의 경우 2라운드가 펼쳐질 동안 단 하나의 유효타도 적중시키지 못했고 유우성 선수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경기였습니다. 만약 로블로 반칙이 없이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갔다면 과체중에 의한 엄태웅 선수의 급격한 체력 고갈로 인해 결국 유우성 선수가 유효타에 의한 판정승으로 이겼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 경기에서 유우성 선수를 다시 보게 된 게 거의 메이웨더급의 펀치를 피하는 뛰어난 능력과 철저히 훈련에 기반한 기술적인 타격 능력이었는데요. 역시 프로 선수 출신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유우성 선수의 격투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관객들을 향한 소신 발언 또한 남자답고 멋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엄태웅 선수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컸던 탓인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경기를 임했던 게 유우성 선수가 로블로 반칙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경기에서 유우성 선수의 로블로 반칙이 확실한 이유는 유우성 선수보다 키가 큰 엄태웅 선수에게 하필 니킥이나 미들킥이 또 낮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